5년 전 무도 정준하 발언, 사람들이 지금 와서 깜짝 놀라고 있는 이유. 네티즌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MBC 예능 무한도전 장면이 있다. 바로 개그맨 정준하가 5년 전 무한도전에서 남긴 발언이다. 최근 한 인스타그램 유머 페이지에는 지난 2016년 3월 방송된 무한도전 시청률 특공대 편이 짧은 영상으로 편집돼 올라왔다. 해당 게시물은 무한도전 진짜 나들이를 못 나가게 해야지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네티즌들에게 주목받았다. 무한도전 시청률 특공대 특집에서는 나들이 시즌만 되면 떨어지는 시청률을 사수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각자 방안을 모색하는 장면이 그려졌다. 당시 정준하는 나들이를 못 나가게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라고 엄포를 놓으며 나들이를 못 나가게 서울시랑 컬래버레이션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. 나들이를 못 나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준하는 놀이동산 입장료를 80만 원으로 올리고 자유이용권 120만 원, 주차비 시간당 70만 원, 추로스 35만 원, 소프트 아이스크림 25만 원 이라는 파격 정책을 내놨다. 해당 장면이 5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현재 코로나19 시국을 자동으로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. 네티즌들은 이게 맞지, 키윽키윽키윽 진짜 이러면 아무도 안 돌아다닐 듯, 이래야 코로나 종식된다 키윽키윽, 아시 키윽키윽키윽키윽 이렇게 하면 서울 이제 코로나 잠잠해짐, 개공감, 이래야 서울 좀 막아질라나 히읗히읗히읗 등의 댓글을 달며 자조적인 웃음을 남겼다. 일부는 무도가 먼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걸까, 역시 무한도전, 무한도전은 몇 수 앞을 내다본 걸까 등의 말과 함께 감탄을 남기기도 했다.